산업통상자원부가 경산 지식산업지구에 들어설 신세계 사이먼 아울렛 부지의 용도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울렛이 들어설 수 없는데도 부동산 개발업자들은 입지 프리미엄을 홍보하며 분양에 나서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용우 기자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경산 신세계 사이먼 아울렛 당사자 간 실무 협의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산업시설 용지인 사업 부지에 대한 용도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렛 입주를 위한 물류 유통 시설로 개발 계획을 변경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못 박은 겁니다. 특정 사업, 그것도 대기업의 용도 변경 승인이나 개발 계획을 바꿔준 전례가 없다는 게 이유입니다. 시장 목적과 좀 동떨어져서 운영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뭐 대안을 뭐 제시를 하든지, 뭐 아니면 원 계획대로 뭐 계속 추진을 하시든지. 관련 보도가 나간 뒤 경제자유구역청 전 고위 간부는 취재진에게 이미 5년 전 아울렛 유치 방안은 불가능으로 결론 내린 사안이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또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산업용지에 물류 유통시설이 들어서면 아울렛 사업자는 막대한 시세 차익을 얻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지식산업지구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짓는 한 사업자는 2023년 신세계 아울렛 입점 예정이라는 입지 프리미엄을 홍보하며 분양에 나섰습니다. 과대 홍보 논란이 일자 경제자유구역청은 뒤늦게 실태 파악에 나섰고 아울렛 유치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세계 사이먼 아울렛 입주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이 났지만 다른 한쪽에선 입지 프리미엄을 내세운 신규 주택 분양이 진행 중이어서 논란은 인근 부동산 시장 전반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TBC 김용우입니다.